차기정부 내각인사청문회 후반이 오늘 다시 시작됩니다.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차기정부 출범의 첫 단추가 내각의 구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. 시작부터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살아온 삶에 비위가 가득한 장관들로는 결코 국민의 실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.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문제 후보자들을 과감히 교체하고 당선인이 주장해온 공정한 삶을 살아온 깨끗하고 신뢰받는 후보들로 다시 내각을 꾸려야 할 것입니다. 오늘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. 자녀의 논문 표절, 대필, 금전 공여를 통한 기사 등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비리를 풀코스로 저질렀습니다. 엄마, 이모, 할머니, 사촌까지 스펙 품앗이를 했고 스카이 캐슬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한동훈 캐슬 패밀리가 등장했습니다.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법질서를 말로 앞세우기보다 한동훈 일가의 비리부터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. 조국법과 한동훈법이 달라선 안 됩니다.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. 요리조리 발뺌으로 일관하는 한 후보를 보고 있노라면 죄책감도 없이 법을 악용하는 법조 소시오패스는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. 지금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. 감사합니다.